벌처로만 이기면 200개 가능한가요?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아니 근데 초반에 좀 방어용으로 마리는 뽑게 해주시면 안됩니까? 이런 걸 그거 아니면 초반에 못 넘기니까 마리 두기 오케이 됐어. 그 정도면 충분해. 나? 나 원래는 이런 컨텐츠 많이 했었어. 많이 했었는데 머큐원 툴시나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. 좀 빡셀 것 같긴 해요. 토스는 납십 인정? 그러면 이길만해. 납십까지만 딱 인정해주시면 이길만해. 2100점이어도 이 2100점이면 이게 엄청 높거든요. 이 2100점을 강조해주세요 유튜브님. 선입금 받으면 이제 너무 어려운 거 시키시고 이제 하면 너무 힘들잖아 여러분들. 500개 미치 한 번만 주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요? 에이 핑크가 안 되셨는데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. 몇 점이지? 저는 원래 너무 어려운 것만 아니면 좀 받아요 이런 거 할 때는. 2100점이네. 요구 간이 딱 그거네. 내가 핸디로 좀 많이 이런 핸디로 이길 수 있는 구간 마지막 구간 아닌가? 근데 좀 미션만 모르고 하면 내가 이길만 한데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지? 형 곧 개포동 이상가 동네 이웃이라고요? 이거 이번 거 끝나고 내 미션 하자고요? 생각해 하시나요 그러면? 생각해 하시면 이제 하겠습니다. 아 그냥 500개 선입금으로 쏘시고 내가 미션 받으면 되겠다. 미션 한번 들어보고 야 뭐야 이거 대각 서치냐? 독일 찾는다고? 잘 찾았네.
아직 유리한 게 아니야. 이거 끝내야 돼. 그쵸? 아, 마린 딱 두 마리 뽑았어.